대학교를 어? 만드셨던 거예요? 네. 대학교를요? 학교를? 그럼 총장님이세요? 아니, 대학교라기보다는 대학 컨셉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원을 만들었는데 그때 겨우 1,00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3년 전에. 네. 지금 학생들이 7만 8천 명이죠. 대학교보다 훨씬 많네요. 훨씬 많네요. 과가 어떻게 무슨 문제지? 주로 이제 뭐 이렇게 기초 아카데믹한 학습이라기보다도 오늘 배워서 내일 써먹는. 아, 실용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NS 관련된 공부를 해서 퍼스널 브랜딩 만들어서 새롭게 네.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주로 이런 쪽의 거들이 많이 있죠. 30대, 60대가 실질적으로 인생에 도움이 되거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를 저랑 같이 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 네. 그 교수님이나 뭐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굉장히 많으시죠? 엄청 많이 계세요. 160분이 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진짜 대학교 총장님이시네. 진짜 그러시네. 총장님. 총장님이신 거죠? 네. 와. 온라인으로. 네. 그럼 이거 저희도 그 대학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수능 이름 안 봐도 돼요? 네? 수능 같은 거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왜요? 레벨 테스트 안 해요? 레벨 테스트. 그냥 들어가면 돼요? 사람 인생에 레벨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야, 네 무릎인데 여기 왜 쳐? 아빠, 네 무릎 쳐. 야, 내 무릎은 아프잖아. 네가 기다렸으면 네가 쳐야지. 내 무릎은 아프잖아. 야, 형, 그러니까 까먹는 거야. 야, 누나 무릎 언제까지 쳐? 아, 너무 웃겨. 그렇게.